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6장에서 1절 9절의 말씀은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은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늘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3절 말씀에도 듣고 삼가 지키라.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볼 때 너희들은 듣고 두 번째 삼가 지키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좌로 나오르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번창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이미 다 결정하셨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순종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까지 자손들에게까지 대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들과 또 그 뒤에 계속 후손들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죠? 예배다라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것을 끝까지 계속해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이다. 내게 지시해서 가르치라고 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명령,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게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뭐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결국 진정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들으라 들으라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결국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빼앗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사도바울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다른 말로 하면 전심으로 온 정성과 힘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오늘 너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또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결국은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7절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 길을 걸을 때,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을 하라.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훈련,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순종하는 이 훈련들이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전수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이 세대가 다음 세대로 후손들에게 증거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둘러라. 손목에서 또 이마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잊지 않도록 하라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신 은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살리셨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보니까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너희가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모든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고 또 그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다. 신명기 말씀의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냥 그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지만 실제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일에 그냥 뭐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놓으세요. 그럼 갈라놓은 길을 가는 거예요.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세요. 인도하면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한순간 한순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고 그것을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한다. 늘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드러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오.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